Keep going. It's blooming soon. 시청자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덕혜의 야생화 김태환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주간 덕혜의 24년도도 벌써 두 달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남았는데요. 봄이 오면 또 꽃들 많이 심으시니까 오늘 영상도 즐겁고 재밌게 봐주십시오.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릴 꽃은 설유화입니다. 꽃이 마치 눈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설유화. 가는잎 조합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내한성은 강하고 건조함에도 강하고 중부지방 노지 월동이 가능하며 관리가 쉬워서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작은 관목입니다. 3월부터 5월 하얗고 작은 꽃들이 가지를 타고 빽빽하게 꽃을 피웁니다. 10cm포트 가격은 4,800원입니다. 다음은 향기별꽃. 아이페이온이라고도 불리우는 구근식물 향기별꽃입니다. 꽃이 피면 꽃에서 달콤하고 향긋한 향이 납니다. 키우기도 쉽고 번식도 잘 돼 시간이 지날수록 넓게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3월에서 5월 개화하고 햇볕을 좋아해서 양지에 식재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0cm포트 가격은 2,800원입니다. 다음은 목마가렛입니다. 목마가렛은 워낙 인기가 많고 잘 알려진 꽃인데요. 소개시켜 드릴 목마가렛은 꽃이 아닌 겹꽃, 겹꽃으로 피는 품종입니다. 빨강, 핑크, 노랑, 세 종류가 있습니다. 목마가렛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무가 되는 마가렛입니다. 하지만 내한성이 약해 중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불가하며 베란다, 실내 월동은 가능한 단연생 식물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개화하지만 너무 더운 우리나라 여름에는 잠시 개화를 쉽니다. 10cm포트 가격은 3,300원입니다. 다음은 백풍동입니다. 예쁜 별 모양의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백풍등은 덩쿨성 식물이라 키우실 때 식물이 타고 올라갈 만한 지주대를 설치해 주세요. 생명력이 강하고 내한성도 강하고 그래서 노지 월동이 잘 되고 잎색이 자색을 띠고 있어 더욱 눈에 띄는 식물입니다. 보라색으로 개화한 꽃이 흰색으로 변하면서 꽃이 지는 특성이 있어요. 10cm포트 가격은 2,800원입니다. 다음은 상록구절초입니다. 흰색의 꽃잎이 겹으로 피면서 노란색 꽃술과 은색의 잎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상록구절초입니다. 상록구절초 역시 중부지방 노지월동이 가능하고 햇볕을 좋아해서 양지에 식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구절초란 이름을 가졌지만 봄과 가을 두 번 개화하는 상록구절초입니다. 가격은 10cm포트 3,300원입니다. 다음은 이메리스입니다. 꽃 모양이 새하얀 눈꽃송이처럼 생겨서 눈꽃이라고도 불리우는 이메리스입니다. 이베리스라고도 불리우며 햇볕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해서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봄부터 초여름까지 개화하며 무더운 여름을 지나 서늘한 가을에 한 번 더 개화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매년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입니다. 12cm포트에 심겨진 이메리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다음은 클레마티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1년 중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순위 5위 안에 드는 클레마티스 인기 품종입니다. 기존의 혹꽃보다 겹꽃으로 더 화려하게 개화하는 겹 클레마티스 13종 작년 초봄에 수입돼서 1년 이상 저희 농장에서 자란 상품이라 뿌리가 완전하게 화분에 활착이 되었고 올겨울을 견디고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촉이 올라와서 튼튼한 상태에 있는 상품이 출고됩니다.
가격은 6치 슬리터분 26,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마늘입니다. 명이나물로도 더 많이 알려진 산마늘. 예전에는 울릉도에서만 나왔는데 현재는 강원도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울릉도에서 잘 자라는 만큼 노지 활동도 잘 되고, 또 뭐 이제 뭐 식당에서 가시면은 이제 명이나물 뭐 이렇게 절인 거 해서 이제 쌈으로 드시는데, 그 명이나물이 요 산마늘입니다. 5월에서 6월경 부추 꽃과 비슷한 하얀색 꽃으로 개화합니다. 가격은 10cm 포트 1,800원이며 10개 세트는 15,000원입니다. 다음은 인기리에 판매 중인 점원 아이리스 독일 붓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주문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을에 뿌리로도 많이 판매가 됐는데 분화 역시도 현재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노지 월동도 잘 되고 꽃 색상도 화려하고 특이해서 주문이 많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7치 슬리터분 14,500원입니다. 다음은 감동사초입니다. 뭐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고 날이 풀리면서 하우스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감동사초가 이쁘게 꽃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는 4월에서 6월 개화하며 노지 활동도 잘 되고, 처음에는 검정색 꽃이 올라와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키가 많이 크지 않는 품종이라서 길과 정원 사이 경계용이나 포인트 조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품종입니다. 네치 비닐포트에 심겨져 있는 감동사초는 가격은 2,800원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량으로 세트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헬레브로스 크리스마스 로즈입니다. 뭐 크리스마스 로즈도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시고 계십니다. 총 17품종 중에 한 품종이 지금 품절이 되고 16종이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하나 둘 개화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위에는 약하니까 나무 밑 그늘이나 반 양지에 식재해 주세요. 12cm 슬리터분에 심겨져 있는 크리스마스 로즈 14,000원입니다. 이번에는 겹 샤스타 데이지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던 노란색 2종이랑 소량의 흰색 겹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겹 흰색 샤스타 데이지는 작년에 소개 영상 말고는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진과 같이 일반 샤스타 데이지보다 꽃잎이 겹으로 개화해서 더욱더 화려하고 또 하얀색이라 청순한 느낌을 주는 흰색 겹 샤스타 데이지입니다. 가격은 5치 슬리터분 11,000원입니다. 이어서 노란색 겹 샤스타 데이지 2종입니다. 현재는 개화 전이고 사진과 같이 루나 골드 핀치 두 가지 샤스타 데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시켜 드린 샤스타 데이지는 노지 활동이 잘 되고 또 잘 번지고 또 햇볕을 좋아해서 양지에 식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노란색 겹 샤스타 데이지의 가격은 5치 슬리터분 14,500원입니다. 다음은 단정화입니다. 이름처럼 작은 잎과 작은 꽃이 단정하게 피는 꽃, 단정화. 햇볕을 좋아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1m 정도까지 크고 4월에서 8월 개화합니다. 아쉽게도 중부지방은 노지 월동이 불가하고 베란다 월동이 가능하고 남부지방에서는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0cm 포트 3,3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농입니다. 작년 세일 상품으로 크게 인기 있었던 인농, 덩쿨 식물 중에서는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입구 아치나 담벼락 등에 심어주시고 타고 올라갈 만한 지주대를 설치해주시면 매년 초여름 배신 없이 이쁜 꽃을 보여주는 인동입니다. 내한성이 무척 강해서 화분에서도 노지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추위에 굉장히 강합니다. 가격은 18cm 사각 화분 2만원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보내드릴 때 택배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크기 박스에다가 넣어서 보내드리는데 그 박스보다 키가 더 크거나 뭐 아니면 부피가 더 큰 경우에는 그 박스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전지에서 보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저희 농장에 방문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자르지 않는 원 상태에서 또 오시는 분들이 직접 골라서 마음에 드시는 상품으로 구매 가능하시니까 농장에 방문하셔서 구매도 가능하고 구매 이제 농장 방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제 매장이 아닌 농장이기 때문에 농장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니까 전화를 미리 좀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식물 각종 오픈마켓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 저희 더케이아 생화 자사 쇼핑몰 가격 기준이니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고 예쁜 가든 라이프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